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으실 만한 게 공급 정책이죠.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새로 정부 출범했는데 네네. 주택 공급 정책이 윤석열 정부는 뭐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건데 약간 연례 행사 같은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무조건 공급 정책은 하나 내는 걸로. 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 2년 차가 가장 좋다. 이거는 좀 확실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년 차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가장 좋은 시기다. 가장 좋은 시기다. 마련하기에. 왜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은 국민들을 네.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초기, 임기 초에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발표할 수 있고 실제 실행까지 시킬 수 있다. 근데 공급 정책이라는 게 네. 공급을 땅 해야지 하고 갑자기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뭐 땅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건설이라고 하는 게 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근데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사전청약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토지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 네. 그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든 네. 기존의 국공유지를 활용하든 그거는 얼마든지 정부의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그런 것까지 안 따져도 돼요. 그냥 정부가 새로운 정책 내놓고 발표하면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다가 열심히 청약하면 된다. 다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죠. 아,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다만 주의할 네, 점은 네. 정권 초기에 이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고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정치권 상황도 있겠죠. 네네. 사실 정권 초기에 발표됐던 주택 공급 정책 중에서 네. 가장 대박이었고 로또였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네. 당시에 강남, 서초,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 이런 지역들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발표했고 네. 강남이 평당 한 930에서 950. 강남에요? 네. 강남, 아~ 서초 내곡지구, 강남 태곡지구 이런데.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도 1,000만 원 초반에 분양했어요. 그 분양이라는 게 굉장히 네. 특별한 조건을 갖추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란 게 사실은 지금 공공분양이랑 똑같아요. 정부에서 아, 분양하는 상품들은 네. 특별히 싸다고 해서 더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무주택 서민이겠죠. 거기에 뭐 면적에 따라서 소득이랑 자산 제한이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크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공공분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정부가 가장 더 좋은 정책을 내놓냐 이런 건 차이가 있겠죠. 네네. 제가 이명박 당시 정부를 정부 초기에 나왔던 보금자리 주택이 최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네네. 사실 정부에서 좋은 분양받기 좋은 입지가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시장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약이 있겠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사전 청약을 다시 도입하고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가격은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생각보다는 싸지 않다. 이걸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기대보다는 왜냐면 싸지 않죠. 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서민들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변 시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도 주변보다 싸게 사전 청약 도입해서 3기 신도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지만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네?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사실은 다 필요 없고 뭐 이명박도 좋은 거 알겠어. 알겠어. 근데 그럼 내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아, 그쵸. 나한테 뭘 해줄 것이냐 네네. 인 거잖아요. 네. 이게 크게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가 있나요? 다른 거는 뭐 대출 규제 완화 네네. 또는 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무주택 서민들이 당장 내 집 마련하기에는 청약해서 당첨되는 게 최고다. 기존 주택을 대출받아서 매매할 수도 있고 뭐 재건축에 미리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네, 돈도 네, 있어야 네, 되고 네. 또 괜히 가서 고생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 꼬이면 네. 맞아요. 제일 심플하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청약하는 방법. 자, 그럼 공급 정책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 되네요.
그렇죠. 뭐가 있는지 알고 네.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네. 뭐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큰 틀에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겠죠. 지금 그럼 그런 것들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알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상품들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네. 네. 이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이제 청약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현재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상품은 아무래도 지금 반값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정확히 뭐예요?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네. 구분을 좀 해봅시다. 네, 네, 네. 첫 번째로 반값 아파트, 네. 그리고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주택 이렇게 세 개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아, 이 세 가지가 메인이군요. 메인인데 네.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면은 역세권 첫집이나 청년 원가주택도 반값 아파트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라는 게 공급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 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살펴보면은 네. 지금 당장 서울시에서 공급을 준비 중인 게 서울 반값 아파트예요. 네. 이거 새로 취임한 SH 사장님이 지금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나온 정보 살펴보면 네. 당장 서울 고덕 강일지구랑 네. 나곡지구 그리고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강일지구에 땅이 남아있나요? 중요하죠. 네. 사실 고덕이나 마곡, 위례 전부 다 분양이 거의 끝난 지역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한두 개 남아있어요. 거의 중간중간에 이제 계획이 없던 거를 그냥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번에 7월 정도에 나올 강일지구 상품은 원래는 신혼희망타운 예정지였어요. 아 원래는? 근데 반값 아파트로 바꾼대요. 아 어차피 땅 있으니까 거기 네. 이제 뭐 할지만 이제 바꾸는 거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거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대부분이 한 개 블록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도 뭐 분양이나 3기 신도시? 네. 네. 나머지도 분양이나 뭐 민간임대나 공공임대 이런 계획들이 있었겠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아, 싹 뒤집힐 수 있구나. 네. 오.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당선이 됐으면 네. 아마 그쪽에서 많이 밀었던 기본주택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역세권 첫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이 3기 신도시처럼 땅이 많은 곳에 대량으로 아... 공급될 수 있다. 종류만 바뀌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 근데 그것도 상관없는 게 네. 어차피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상품이기 때문에 뭐 이름이 어떻게 바뀌나 공급 형태가 바뀌나 상관없어요. 정부에서 아... 정책적인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 네. 뭐 어쩌면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이 생기는 건 똑같네요. 그리고 중요하죠. 네. 아 이게 이런 상품이 이번 정부의 메인 상품이고 이게 공급되겠구나. 나는 준비했다가 신청해야지. 자 그럼 상품별로 준비해야 되는 게 달라요? 아까 기본 자격은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공공분양이랑. 조금씩 다를 거고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네. 오늘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제가 정리했으니 아 여기까지만? 네, 나온 오늘, 정보까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네네. 첫 번째로 네. 이제 서울 반값 아파트는 네.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 공약 사항은 아니고요. SH공사 사장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제도고 네. 고덕 강일, 마곡, 위례에서 나올 건데 네. 서울 반값 아파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덕 강일이나 마곡, 위례 신도시가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라고 해서 경기도랑 인천에도 50% 물량을 배정해요. 그렇죠. 원래 서울 분양은 경기도나 인천 당첨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급하는 현장들은 대규모 택지법 적용받아서 타 지역도 당첨이 가능하다. 아, 그게 포인트다. 중요하죠. 사실 여기가 이 지구들이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당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공급하는 방식은 현재 토지임대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토지임대부 주택이에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뭐죠? 이게 2008년 그 당시에 도입됐던 상품인데 네. 토지는 정부 소유로 분양하지 않고요. 그 위에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주는 거구나. 맞아요. 아 땅은 국가 소유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집값이 좀 덜 오르잖아요. 죄송해요. 덜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무슨 반값이냐. 땅은 안 주고 건물만 분양해 놓고 지금 전체 금액만 보고 반값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말장난 아니냐. 네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공급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지금 보시면 예상 싸게 못 주는구나. 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지금 8억, 9억, 10억씩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그쵸.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예상되는 가격은 서울이 평균 3억 원, 강남은 5억 원이고요. 대신 토지 임대료는
한 2, 3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임대료는 뭐예요? 매달 내는 거예요, 내가? 네. 국가에? 네. 월세네? 이거를 그러니까 아, 죄송해요.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물론 네. 이 상품을 과거 보금자리 주택처럼 평당 막 천만 원의 토지까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모든 상품을 내가 원하는 100%에 맞춰서 받고 싶다라고 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형태도 막 토지는 안 주면서 지금 서울 3억 5억이 이것도 비싼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시각을 바꾸면 그 정도 금액을 내고 내가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 수 있다? 30년 거주할 수 있다? 거기에 큰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전에 토지임대부 주택은 내가 시세 차익을 얻고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거주용이지 그쵸.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게 이제부터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는 너가 분양받아서 5년 이상 살고 팔면은 시세 차익의 70%까지는 너가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100% 내가 분양받고 다 먹어야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리고 사실 이것도 혜택이에요. 정부에서 세금 투입해서 저렴하게 주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정부 측 사람 아니시죠? 아니에요. 또 하나가 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야 건물 분양받으면 30년 지나면 이거 무너지고 없어지는데 땅만 정부 거면 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 건물을 분양받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그 땅 위에 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건물이 무너졌다고 내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 사실혼 같은 거군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나중에 재건축 될 때는 아직은 뭐 30년 후까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건축이 될 때는 분양, 반값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쳐요. 토지를 정부한테 매입하셔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현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게 네. 예산 가격이 일단 싸잖아요. 아, 그렇죠. 3억 원에 어떻게 서울에 내 집으로 가죠.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도 요즘 이거보다 비싸요. 사실은 네. 임대주택에 들어가도 거주하는 기간 중에 무주택 유지해야 되지 또 자산이나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거 초과하면 쫓겨난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건물은 내 집, 내 돈으로 샀고 내가 20년, 30년 거주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나중에 팔면 시세 차익도 준다네. 그러니까 시각을 좀 바꾸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게 청약 안 하셔도 얘 인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아 내가 제가 안 해도 알았어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 토지 임대로 왜 내냐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 받으실 때 어차피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받죠. 그거 이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너무 긍정적이신데? 알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네. 저도 이제 내용을 이제 대충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에 달리는 인터넷 반응들을 제가 이제 네.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걸 메리트로 느끼고 많이 기다리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거 뭐가 좀 빠졌다, 토지가 없다, 불만인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쨌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요. 당장 고덕 광해지구에서 네네. 현재 사업계획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나올 거고요. 오, 상반기에? 6월에서 7월 중에 사전 예약한다고 해요. 오, 바로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지도의 입지 여건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오, 그럼 이제 공급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반값 아파트를 알아봤고 네. 이제 남은 게 역세권 첫집하고 청년 원가주택이죠. 네. 역세권 첫 집부터 그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정부가 공급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요. 네네. 정부에서 용적률 올려주면은 일정 물량은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그렇죠. 공원으로 만들든지 네. 뭐 그렇게 보통은 하죠. 보통은 임대 아파트로 공급하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임대로 공급하고 일부는 역세권 첫 집으로 분양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실제 공급 물량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 재건축 재개발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사업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막 사업 속도를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서울의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한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그 정도. 두 번째로는 도심 복합 현장이 있어요. 이건 이미 기존 정부부터 서울 도심에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미 76곳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네네. 여기서 공급하는 분양 물량이 10만 호인데 이 10만 호가 전부 역세권 첫 집은 아니고요. 네. 전체 주택이 그렇다는 거고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각 현장별로 용적률 올려주고 일부러 기부 체납 받아서 역세권 첫 집으로 분양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 정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어요.
서울 오리온 부지나 용산 정비창. 아, 그런데. 네, 성동구치소, 구룡마을. 네네. 대부분이 입지가 좋고 강남권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만 한 5,000세대 정도 공급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역세권 첫집. 그거랑 청년 원가주택 같이. 같이. 네. 그러니까 오. 같은 현장에서. 하나는 어떤 거는 역세권이고 네. 어떤 거는 청년 원가주택이군요. 네. 이 명칭이란 게 뭐 청년 원가주택은 아파트가 이렇게 생기고 역세권 첫집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은 아파트인데 공급하는 방식이. 그 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굳이? 한정된 물량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 타겟이 다른 거군요. 네. 아, 공급하는 타겟이. 이게 물량만 많으면 충분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지인데 여기는 행복주택, 여기는 공공임대, 여기는 국민임대 다 섞여 있어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거군요.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역세권 첫집은 네. 지금 말씀드린 현장들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네네. 청년 원가주택은 추가로 3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에 청년 원가주택이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여기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서울이요? 네, 맞아요. 정부가 역세권 첫집 공급한다고 하는 후보 지역 중에 하나고요. 네네. 입지야 뭐 워낙 좋으니까 여기는 뭐 가격만 괜찮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할 거라 보고요. 여기는 뭐 네. 서울이요인데 네. 삼성역 근처잖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역세권 첫집이랑 청년 원가주택 네. 공급하는 방식이 궁금하잖아요. 네네. 역세권 첫집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임대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청년 원가주택은 원가 수준의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원가 수준에? 그 원가가 사실은 얼마가 될지는 아직 첫 공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긴 쉽지 않지만 네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60에서 70%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비슷하네요, 가격 수준이. 그렇죠. 현재 기대하는 가격은 어차피 주변 시세의 절반에서 한 60% 정도. 오, 되게 좋네요. 되게 좋죠. 아무래도 오. 정부 상품. 자꾸 정부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 이상하다. 네. 아, 그리고 청년 원가주택에 정말 좋은 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아무래도 타겟이 청년 원가주택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다 보니까 자금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은행 대출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분양가 20%만 내면은 80%는 장기 대출해 준대요. 아, 계약금 말씀되네. 엄청난 거죠. 오. 대신 아마 어느 정도 실거주 의무는 붙을 거예요. 거주 해야죠. 이 정도, 이 정도 조건인데 실거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세권이나 청년 원가주택 공급하는 대상도 중요한데요. 네. 청년 원가주택은 주요 대상이 아무래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네. 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역세권 첫집도 처음에는 청년이랑 신혼부부가 대상이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소식은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나이에 상관없이 로 확대한대요.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 자꾸 아무리 결혼 안 하고 청년들 위주로 간다고 해도 너무 정책이 막 이쪽으로 쏠리니까 반대로 평생 한 번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40대, 50대 역차별이 우려된다. 그래갖고 생애 최초까지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대상이 되겠죠. 지금 생애 최초 경쟁률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 자격 체크하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공급 대상 지역은 역세권 첫집은 올해 하반기에 도심 복합 현장이죠. 증산사구역. 증산사구역이요? 은평구 증산사구역. 알죠, 알죠. 여기서 네. 아마 사전 청약 나올 수 있고요. 오. 청년 원가주택도 하반기에 3기 신도시에서 약 2,000세대 정도. 아마 시범지구로 공급하는 것 같아요. 사실 3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뭐가 인프라 안 갖춰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증산 이런 데는 진짜 좋네요.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 신도시 보면은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다 공공택지예요. 역세권 주변에 다 정부 땅 임대주택 짓고 공공분양 네. 짓고 막상 네. 민영분양은 사실 위치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위치는 훨씬 더 좋을 거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자, 좋은 얘기인 걸 알겠는데 그럼 나 뭐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를 들은 분들은 뭘 준비하면 돼요? 그냥 뉴스만 열심히 보면 돼요? 일단 역세권 첫집이나 청년 원가주택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큰 틀만 나왔지 구체적인 자격이나 뭐 자산 제한이나 소득 제한 기준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청약통장 몇 개월 넣어야 된다든지 얼마 있었는지 그런 거 지금 아예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청년 원가주택이 청년이랑 신혼 부부는 거의 확정인데 네. 이거를 신혼희망타운처럼 이들에게만 100% 줄지 아니면은 일부 물량을 일반 무주택 세대에 배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런 상품이 이제 나올 거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네. 역세권 첫 집은 아마 생애 최초 특공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공공분양 준비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격 되시는 분들은 뭐 하반기에 은평도 그렇고 앞으로 공급 계획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발표하겠죠. 그런 거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청약통장 없으신 분들은 청약통장 만들고 청년 중에 없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만들어도 상관없는 게 이게 지금 시작이지만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네. 당장 SH가 7월 달에 공급하는 고덕 광해지구는 기존의 공공분양 자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까지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또 앞으로 내용들 많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살집 채널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영상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